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데 요즘 방학인 지우는 아직 한밤중입니다. 지우야, 엄마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일어나볼까? 응? 같이 갈까? 괜찮아? 잘 잤어? 가야 돼. 가자. 갈 수 있겠어? 정신 차려졌어? 그런데 눈 뜨자마자 잠옷도 안 갈아입고 지우와 민경 씨는 어딜 가는 걸까요? 지우야 피곤해? 하품이 막 나와? 농장 일로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 대부분의 식사를 부모님 댁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 첫 행선지는 항상 부모님 댁입니다. 못 내려? 아! 가자. 할머니 잡았어요. 어서 와. 잘 잤어? 엄마 나도 출근. 밥 먹자. 머리 파마했어. 파마했어 어제? 오, 잘 참고 있었어? 오, 이쁜데? 방탄소년단 같지? 어. 이래봐도 이게 방탄소년단 비 머리야. 비? 어, 비 머리야. 닮은 것 같아? 졸려? 아직까지? 지우는 전국 영화를 좋아하는데. 지우 앉아. 와, 오늘 반찬 맛있는 거네. 몇 개? 두부. 매콤해야 맛있지, 그치? 응. 매콤하지 않아? 여기가 출근지라서 다 이쪽으로 출근해서 먹는 개념. 구내식당. 어, 구내식당. 오늘 구내식당 여사님이 밥을 맛있게 하셨네. 어, 맛있게 하셨어요. 여사님 밥 맛있게. 맛집이네, 여기 주유야. 응, 맛집이야. 근데 따님인데 손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세요? 근데 살림할 시간이 없어요. 왜냐면 새벽까지 쟤도 나가서 같이 그 자기가 이제 판매할 물건들 자기가 손질해가지고 다 따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상 그 살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. 맞아. 칼칼. 근데 다른 자세를 앉아서 먹어야지 밥을. 응. 많이 먹어? 비벼 먹어 된장찌개예요. 된장찌개가 우리 메인이야. 맛있어. 해보니까 누각이야 이거? 아, 이거 아니고 참외 장아찌. 그 밭에 심었던 거 진짜? 엄청 안 익어서 응. 그거 다 짜가치를 놨거든. 녹아긴 줄 알았어. 엄청 맛있어. 지우야 먹어봐. 이거 지우가 어. 좋아하는 스타일. 어. 밥이랑 생선 먹어. 응. 오이지 같아. 오이지 같지? 그런데 조금 매워. 약간 매콤할 거야. 매운 것도 넣어서. 말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부모님 덕을 참 많이 보고 삽니다.